침대 공간은 가려주면서 너무 막혀있으면 답답하니까 그 정도 되는 장에다가 여기다가 저는 쇼파를 놓습니다. 쇼파를 놓고 요렇게 그 장을 보면서 TV를 보는 거지. 공간을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, 월플렉스로.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설마? 시스템 에어컨, 전열 교환기, 기본 옵션. 이번에는 주방으로 오시죠. 주방. 네. 너무 귀여워, 주방. 냉장고가 옵션입니다. 이건 좋네. 우리 의뢰인은 여기서 요리를 안 하니까요. 근데 사실 크기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. 식탁 놓을 자리가 없다. 뭘 그래요, 여기서 그냥 서서 먹지 그냥. 뭐 그래도 되고. 네. 아니 근데 사실 여기서 요리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둥그런 식탁 같은 거 두고 여기다가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. 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. 자, 화장실. 저 화장실 볼 때 샤워 부스 있으면 인정.